약을 너무 많이 먹으신,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 네. 우리나라 노인분들한테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더니 아무리 건강한 분들도 평균 하루에 열알 이상은 약을 먹고 있대요. 아이고. 비타민만 해도 하루에 서너 알 드시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수면제, 그다음에 감기 걸린다고 감기약, 또 동네에서 몸살도 아닌데 그냥 몸살약 지어놓고 시시때때로 드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또 무슨 피린, 무슨 콜 하는 거, 머리 맑아진다고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수면제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게 거의 증명되다시피 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수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약은 오히려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기약이니 수면제니 이거는 내가 알아서 짓지 마시고요. 가서 좀 물어보고 지세요. 예. 예.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복약제도 네. 받으셔야겠어요. 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알츠하이머의 위험성이 네. 상대적으로 높아요. 치아가 많이 없으시네요. 네. 못 씹어드실 텐데. 정상 치아가 10개 이하인 분들. 왜 그럴까요? 영국 의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킹스 칼리지라고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치아가 이제 적은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특히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보고가 됐어요. 이게 이제 치아가 적고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입 안에 있는 염증 때문에 머리 안에도 염증 세포가 늘어나고요. 특히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병은 결국 머리 안에도 미세한 신경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잘 씹질 못하니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씹질 못하면서 머리에 있는 뇌세포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치매에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뭘 드는 거 힘들어하시죠? 네. 여성분들은 이런데 손으로 쥐는 악력이 약한 분들. 네. 이건 또 캐나다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14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믿을 만한 연구인데 쥐는 힘, 악수할 때 쥐는 힘을 비교를 했더니 이 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팔씨름 연습해야 되냐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근력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인 근력이 약하고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부족을 해지니까 이게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뇌세포에 있는 탄력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더 쉽게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악력을 과시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지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거 악수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 우리 저 엔지니어 네. 선생님들도 네. 네. 그래서 꽉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진단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아유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세신가 보네요. 네. 알츠하이머 걱정 없으시겠어요. 예,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위험합니다. 그 네.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예쁜 꽃 향기를 맡는 건가요? 아이고, 냄새를 잘 못 맡는 당신. 후각이 그 연관이 있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심하게 걸린 어르신들 중에 보면 네. 음식을 했는데 거기다 이상한 반찬 집어넣고 뭐 김치찌개에다가 오렌지 주스 넣고 뭐 이런 데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러거든요. 이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는 뇌에서 바로 나오는 세포예요. 그래서 치매 크리닉에 가시면은 기억력 테스트 말고도 냄새를 잘 맡나 하는 테스트를 조사해서 이게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인지 아니면 다른 치매인지 이거를 조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